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의학개론 보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인 부분에 나와 있는 한어와 강은 간의 어떤 차이 내용 먼저 복습한 다음에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어 중국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이 방언과 보통어의 차이는 세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위인, 词汇, 语法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위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방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발음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词汇, 语法 이 내용보다는 발음상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사실만 좀 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인상의 차이 이 내용을 보죠. 각 방언에 있어서 어떤 그런 큰 차이를 아까 보인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는 성모, 성모에 있어서 있어서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어음 시간 했던 이 주인 이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적게 남아 있다고 했지만 예, 그 중에 어떤 것은 전서 후인 이런 부분들이 아직 거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서 후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시 이란 건설 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무 방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은 이런 전부 다 음모로 쓰인 이런 부분이라고 알겠는데 여기서는 음모 그리고 이것으로 시작되는 이런 운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운모에 쓰인 것들, 이것은 운미에 쓰인 것들 몇 가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러한 비음, 음과 뭐 이렇게 차이했는데 이거는 고음, 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에서는 은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 성모에 있어서 각 방언들의 그 입성, 이런 상황들이 좀 더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예, 성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떼어올래 이 조류에 있어서의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음상의 차이는 예, 방언들과 보통어의 차이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지회상의 차이 나왔습니다. 어휘상의 차이 예, 어쨌든 각 방언들마다 방언사들이 다 갖고 있기 마련인데 예. 자, 예. 그 방언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었던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경말에서는 빙콜, 심양에서는 빙월, 성도에서는 빙가오, 그다음에 상하이 빵빙 뭐 이렇게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장사에서 빙빵 뭐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어휘상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위인 어음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이외에 예,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봤는데 그 이외에 단어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고 또는 어떤 전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죠. 보통화 원즈 이거는 상방에서는 창이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광동 사람들은 광과 우즈 그리고 북경인 이것들을 북경 사람들은 광과 우즈 이런 것들이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어휘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죠. 세 번째 위파상의 차이 나왔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위인, 스회 이런 내용들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적은 차이 있지만 그래도 이 어법상의 차이는 각 방언들과 보통화에서는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 양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 중에 북경어에서 보이고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 이글은 예, 크자화 여기서는
이질은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비교적 비교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북방방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今天比昨天冷. 위에 방언 월 방언에서는 今天冷过昨天 이렇게 비교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의 차이는 보통화와 방언까지 나타나는 이런 차이 내용들인데 아직까지도 이 보통화 방언의 차이는 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용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이 중국어 보통화와 방언의 차이를 몇 가지 세 가지 방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교재 76쪽에 있는 성조 내용입니다. 성대왕.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중국에 있어서 이 성조는 다른 언어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세계 언어 가운데서도 이 성조가 있는 베트남어랄지 이런 언어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의 이 사성은 다른 문자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 특한 그런 언어이므로 이 성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 성조는 여기 교재 76쪽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어에서서 이 성조가 있는 언어로서 하나의 음절에는 성모, 음모 위에도 성조가 있다. 이러한 성조는 음절의 발음에 너무 낮이 승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음절의 가장 주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절을 구성하는 성모와 음모가 모두 같다 하더라도 성조가 다르면은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조에 있어서의 분명한 그 표기나 그 발음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조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한번 읽어볼까요? 76쪽입니다. 시시시시시시시시 뭐 이렇게 해서 발음은 같지만 성모와 음모는 같지만 성조가 달라서 그 뜻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러한 성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성조 종류를 보통 조류 이렇게 띠아올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76쪽의 두 번째입니다. 조류와 조치. 상해 말에는 다섯 개의 조류가 있고 소주에는 일곱 개, 그 다음에 광동에는 아홉 개, 대신에 이 보통화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 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7쪽에 나와 있는 표준어 조류와 그의 조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핑 내용입니다. 인핑. 성조가 좁고 평평하며 조치는 고고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고도 표기법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표기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8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성은 5.5도에서 이렇게 높고 평탄한 음으로 갑니다. 조치가 5.5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예문 1 한번 보죠. 이 춘티엔 동방 이렇게 해서 높고 평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높이는 음악에서 말하는 이 솔 높이로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평 같습니다. 양평. 양평은 3에서 5로 가는 것. 그래서 조치가 3, 5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진라오, 진라오, 人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상승 같습니다. 하강에 있다가 다시 상승하는 조치이며 이 조치가 2, 1, 4로 가는 거다. 그래서 2, 1, 4도로 나타나는 게 조치이다. 그렇습니다. 디, 메이하오, 리샹.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죠. 취성. 그래서 거성입니다. 사성입니다. 위로부터 하강하는 성조이다. 이렇게 됐죠. 네, 위로부터 하강하는 성조이다. 그래서 조치는 5,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디, 社会, 승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표준어 조치에서 네 가지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인핑, 양핑, 상승, 취성,
그래서 조치가 5도인 1성, 다음에 3도인 경우가 2성, 그다음에 2일 4인 경우가 3성, 그다음에 5일인 경우가 4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8쪽에 나와 있는 5도 표기법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 55에서 시작되는 게 조치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음악 계명의 소의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음은 그 우리가 오는 높은 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높은 음, 그 다음에 중간 음, 그 다음에 여기는 낮은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3, 5도인 2등, 2성인 경우 중간 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3성, 3성은 2, 1, 4이니까 반저음입니다. 반저음에서 아래 저음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고로 올라가는 그런 조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성은 5에서 1로 내려오는 그런 5, 1 조치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고음에서 낮은 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조 부호에 대한 표기입니다. 성조. 예, 성조는 여기 설명한 대로 1성은 도구 평탄한 그대로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2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갔고, 3성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4성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 이런 표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조의 표기는, 성조의 표기는 가장 중요한 음절의 음복에 표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음모에서 아오어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예, 어쨌든 앞에 나온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 좀 예를 들어서 아오가 왔다 그러면 여기다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왔을 경우에 이 앞쪽에 많이 그 성조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발음 경우에는 위에는 점을 생략을 하고 그거를 표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성조 부호 아래에 넣는 성조의 주위에서 단어를 읽어보시오. 이 내용 같이 한번 발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엔콩 징통, 谦虚, 高超, 人情, 平常, 潮流, 环节, 领导, 景点, 五五 广场, 자, 79쪽입니다. 照相, 卫视, 测试, 继续, 그렇습니다. 이 사성에서는 여기 아래 나오겠지만은 사성은 반 앞쪽 음절이 반 사성으로 뒷 음절을 길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짜오샹 길게 뒷 음절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조치에 있어서는 삼성이 주로 이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내리는 내용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실제 조치. 자, 삼성 글자에는 단어에서 실제 발음 조치가 이 일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삼성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음이라고 했지만은 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음이 처음에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는 혹은 또 이쪽 부분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음으로 삼성 발음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음절에 따라서 발음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에, 자. 여기 첫 번째 단어를 보죠. 자, 매관 이런 경우에 삼성 뒤에 일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메이더 뒤에는 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메이묘 뒤가 사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의 조치는 이 삼성이 214로 올라가지 않고 211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1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이 삼성에 대한 발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앞에 내려오는 부분이 성장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주의를 필요가 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자, 다음에 보죠. 79쪽에 봅니다. 메인은 상성쯔라고 했습니다. 상성쯔. 두 개의 삼성이 연이어 발음할 때 실제 조치가 삼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보통 삼성 삼성이 겹치면은 앞에 음을 이성 삼성으로 발음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예, 이성은 여기가 있죠. 예, 이성 삼성으로 발음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단에 보죠. 샤오 주 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죠. 샤오 라오 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삼성 삼성을 이성 이성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샤오 라오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이성 삼성으로 발음을 하고 있죠. 네, 삼성 삼성 삼성인 경우에 중간을 이성으로 발음을 한다. 물론 앞 발음을 이성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79쪽 그 내용 제일 밑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고음 변화는 구어 실제 발음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에 대한 내용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80쪽에 나와 있는 보통화와 표준어 사성과 그 다음에 고대 사성과의 관계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정리를 했으므로 아마 이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은 고대 사성이 어떻게 현대 사성으로 지금 표준어 사성으로 바뀌어졌는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80쪽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중국의 성조는 중고 시기 그렇게 됐습니다. 중고 시기는 4세기에서 12세기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 시기의 어음의 성조인 평상거입에서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서 어떤 성조는 또 합쳐지기도 하고 어떤 성조는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성조는 또 조치가 다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각 방언에서 성조와 조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어 사성과 고대 사성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변했는가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위 아래 80쪽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옛 그 고대의 띠아올레이하고 그 다음에 보통화, 보통화에 대한 띠아올레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 상, 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옛, 구, 띠아올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대의 조류 가지고 오른쪽에 나온 입성 이 부분이 현대에서는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없어졌는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통화에 보면은 인핑, 양핑, 장성, 취성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면은 평성이 보통 보면은 일성으로 이렇게 된 것이 볼 수가 있고 여기 옛 그 띠아올레이에서 상성 이 부분은 장성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이건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취성에서도 취성 사성에서도 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죠. 자, 어쨌든 이 고대의 입성은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가 뭐 이 부분들이 간단히 나왔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그렇죠. 81쪽에 보면은 입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입성은 고대 성조의 일정이다. 입성의 발음 특징을 보면 음모 뒤에 파열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40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써인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음미가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급하고 아주 짧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확, 확, 우리 한국어의 발음에 나와 있는 기역 발음은 고대의 입성 발음이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입성 글자에 쓰이는 운미로는, 고, 더, 거, 이 세 개 파이름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 입성에서 쓰이고 있는 운미입니다. 이것들은 지금은 성모로 쓰이고 있는 세 가지 있지만 고대 입성 글자에서는 이것들을 다 운미로 사용하고 있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 변화 과정에서 방언에서는 이 세 개의 운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고방언에서는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방언에서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대 입성 글자는 대부분이 인핑이나 양평, 양평으로 변화되었고 이 삼방언에서나 그리고 또 서남 방아에서는 다른 성대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82쪽에 스카우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번째는 성조의 표기를 하라고 나와 있는 이 성에 대한 성조는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을 보완해 준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성조와 성의 조합이 다른 것을 골라라 나왔는데 이 역시나 이 성조 1, 2, 3, 4성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류에 근거해 가지고 써놨으므로 이 내용을 다른 내용을 다 구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84쪽입니다. 84쪽 보면 음절의 구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음절의 구성은 85쪽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음절은 또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에서 이 떠는 성모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 우는 음모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우는 음미, 그 앞에 있는 것은 오는 음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성조는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에 운두, 운복, 운미에 구성되어 있는 이 운모는 여기 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운복은 모든 음절에 운복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두, 운복, 운미에 의해서 구성된 게 운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것은 운두가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운미가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복은 모두 꼭 있어야 한다. 음절에서 운복은 꼭 있어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음절을 분석하는 것은 보통화 음절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성모, 운모, 성조 이 내용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4쪽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모는 운두, 운복, 운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고음성모는 어떤 음절에나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고음성모. 고음성모는 여러분한테 설명한 대로 운미가 있고 성모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운미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게 22개 또는 그 이 부분이 뺀 게 21개가 고음성모입니다. 자, 고음성모는 어떤 음절에다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성모가 없는 음절을 영성모 음절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이나 우로 시작 이나 우 위로 할 때 우리가 이 음절에 대한 그 성모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이 y나 w를 대신 해가지고 표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영성모 음절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모 중에 운두, 운복은 언제나 원은 음소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운미는 원음일 수도 있고 고음일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음에 이 85쪽에 보면은 고음 운미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비음 부분이죠. 은이나 응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운미, 원음일 수도 있고 고음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운미는 원음일 수도 있고 고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음소가 단독으로, 이 하나의 음소가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음 음소입니다. 여기에서는 고음 음미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죠. 음복에도 85쪽에 나와 있는 음복의 범위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고음 음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 음절에 네 개의 음소가 최대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중에 이 원음 음소가 두 개 또는 세 개를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음 음소는 음절 맨 앞부분, 즉 성모로 될 때, 혹은 또는 맨 끝에 음미로 될 때, 맨 끝에 놓인다고 했는데, 이 85쪽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음절을 다시 한번 보죠. 한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都来学好规范标准的普通话语音.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어떤 문장을 음절 분석을 하기 위한 이 단어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분석에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음절은 반드시 성조, 운모, 즉 운모 중에서 운복은 꼭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운두와 운미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영성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성모는 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85쪽 세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두로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우, 유 세 개가 있고 운미로 올 수 있는 것은 오, 이, 우, 은, 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응 이 두 가지는 고음, 운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다음에 이우, 우이, 우원, 우원 이거는 표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생략되게 있는 고분모 이 부분은 다 음절 분석할 때는 내용을 써야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를 보죠. 꾸이판, 꾸이판 해서 꾸이, 꾸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쓸 때는 우이 이렇게 쓰지만 그 속에 생략되어 있는 에 이 발음은 다시 써가지고 이 부분이 음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죠. 学好 할 때 学 이 발음은 이 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자 위에 모자 쓴 표기를 해야 한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음복을 표기할 때는 어와 에의 표기가 구분을 치르해야 한다. 그래서 운복, 운복에 나오는 것 가운데 에와 어 이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영성모에 대한 표기가 나와 있습니다. 영성모 거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위인에서 여기 영성모 해가지고 성모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인, 위와 이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인. 자, 위는 성모도 없고 운두도 없고 운미도 없고, 그래서 운복은 위 이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 여기에서 이로 시작될 때 우리는 y를 앞에 붙인다라고 했는데 이자가 i자 이 발음이 바로 운복. 그리고 고음 운미 예선 은 비음 에 해당되는 n자 너자 이게 바로 인 은 이 부분은 고음 운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5쪽 표에 나온 대로 음과 은은 고음 운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 고음 운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85쪽 표준어 음 구성 규칙에 있어서 성모, 운모, 성조로 구성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합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성모와 운모가 결합된 후에 아무 성조나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 결합되는 변화 규칙 또는 음 내외의 구성 규칙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준어 성모와 운모의 결합 관계 내용을 보면은
먼저 왼쪽은 성모, 오른쪽은 운모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성모 이 뽀모 이 부분과 운모 개구호, 재치호, 합구호, 그다음에 철구호 해가지고 이 네 가지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호라고 해가지고 이 사호는 지난 시간 71쪽에 운두의 근간 운모 분류에서 71쪽에 나와 있는 운모 청부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모가 운모가 같이 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결합 규칙이 있죠.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호호모는 개구호, 재치호, 그리고 합구호 중에 우와 결합하여 분자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호호모는 개구호, 재치호, 그리고 합구호 중에 우와 결합해가지고 음절을 구성합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코어겠습니다. 순치은 코어는 개구호, 그 다음에 합구호 중에 우만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한다. 되겠죠? 예. 순치은 코어는 개구호, 합구호 중에 우만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떠터 나왔습니다. 떠터 이거는 개구호, 재치고 합구와 결합해서 음절을 구성한다. 자, 떠와 터는 개구호, 재치고 합구와 결합해가지고 음절을 구성한다. 네 번째 뭐죠? 너와 너는 개구호, 다음 재치고 합구호, 찰구호, 사호 모두가 다 이 사호에 나오는 음모와 음절을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서 합구에서 나타난 우의 오의 이 부분이 있죠. 우위와는 음절을 구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 러는 개구어, 재치오, 합구어, 찰구어의 음모와 음절을 구성하지만 이 중에서 합구어 중에서 우위, 우의와는 음절을 구성하지 못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설면음인데 이 설면에 나온 GTC입니다. 이 GTC는 재치고 찰고의 음모와 결합해서 음절을 구성한다 되었습니다. 지지시는 재치고 찰고의 음모와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한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 부분은 서거인 그래서 설금 다음에 서진 호인 그래서 지지시를 자 다음에 서전 지인 그래서 쯔츠스 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개구호 합구의 음모와 결합해가지고 음절을 구성한다 되었습니다. 설근음과 그다음에 쥔서호인 그다음에 쥔서 지인 뭐 이거 이런 것들은 개구호 합구의 음모와 결합해가지고 음절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87쪽에 나와 있는 표준어 성모 음모와 성주의 결합 관계입니다. 이 표준어 성모 음모와 이 성주의 결합 관계 이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성주의 변화 규칙을 보면은 어떤 고대의 그 유성음 글자는 모두 표준어의 인빈과 취성 두 성주에 다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80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했던 그 내용들을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어 보통어의 음의 인빙성주에는 모, 너, 러, 르 이 네 개 사탁 성모 글자는 없어야지 맞다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예를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방언 쪽을 추한 것도 있고 또는 일성 또는 사성으로 읽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고금 성모의 변화 규칙에서 보면은 이 전탁 성모가 되겠습니다. 전탁 성모 전 유성음인데 전탁 성모 글자가 표준말 음에서 양평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유기 성모인 코, 터, 크, 치, 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양평으로 될 경우에는 발음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다음에 사성으로 될 경우에는 무기성 모의는 뽀뜨끄찌쯔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거성으로 될 경우에는 무기성모가 이것이 될 것이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성모가 뽀뜨끄찌쯔스 이런 경우에 이 음모가 비음모인 글자는 이 성조가 양평인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수 예외로 소수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88쪽에 보면은 표준어 어음에 있어서의 상형 음절이 나와 있습니다. 상형 음절은 표준어 어음에서 일반적으로 400개가 있다고 했는데, 400개 가운데 사용될 환경은 다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 사용 음절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109개가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400개 가운데 약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상형 음절과 준 상형 음절과 일반 상형 음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는 음절의 발음과 쓰기입니다. 음절의 발음과 쓰기. 이 내용은 성모에 있어서의 본음과 명칭음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어음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복습할 그 내용들을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인의 어음의 물리적인 속성입니다. 어음의 물리적인 속성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가오, 인창, 인창, 인스 이 네 가지 있다고 했죠.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이 개념과 예를 통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 먼저 인가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인더 가오디 나와 있죠. 발음체 진동에 의해서 빠르고 늦게 나는 것에 따라서 그 음이 음낮이가 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인가오는 중국어에서 굉장히 주된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이이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성조를 통해 가지고 음의 그 고 음고의 그 변화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인창 그렇습니다. 인창 이거는 소리의 강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동 폭의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그 음이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특히나 이제 경성 처리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보통 나오던 끄그 지지의 캄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음절은 다 경성으로 읽는 것이고 앞쪽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읽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이 인창 그랬습니다. 인창 이거는 소리의 장두한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발음체 진동할 때의 그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음을 할 수가 있는데, 예로서 이 똥시 나와 있습니다. 똥시 그런 방향을 다니고 똥시 뒤에 경성으로 읽을 때는 물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길게 똥시 경성으로 읽을 때는 좀 짧게 이렇게 된다 되어 있죠. 자 다음에 인스 나왔습니다. 인스는 음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리에서의 어떤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어떤 본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고, 음질 또는 음품 뭐 이렇게도 표현한다 되겠습니다. 음색에 있어서 다른 세 가지 방면의 그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데, 발음체가 다른 것 또는 발음 방법이 다른 것 또는 발음 시의 공명 기관에 따른 현상에 따른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것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음색이 다르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성모와 고음 관계입니다. 성모는 21개, 고음은 22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성모가 고음이 될 수가 없고
모든 보험이 다 성모가 될 수가 없다. 성모와 보험은 같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대응이죠. 그래서 이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운미에 사용되고 있는 것.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운과 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만 이 보험은 다 성모가 아니니까 더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성모 됐습니다. 자, 영성모는 성모가 나타나지 않는 성모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있지. 네. 자, 기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성모가 없이 이 아가 이 카이토 이 음절에서 시작되는 걸로 원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영성모라고 한다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보통화의 성모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성모 분류. 성모는 이제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발음하는 부위에 따라서 분류된 것이 있었죠. 첫 번째 양순음이었습니다. 양순음 뽀 뽀 모 뭐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치음. 순치음은 윗 이빨과 아래 입술을 이용한 발음 포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서젠 지인 역시 세 개입니다. 쯔, 츠, 스 이 세 가지. 자, 다음에 서젠 종인 여기서는 더, 터, 너, 러 그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서젠 호인 그래서 이 부분은 주연서, 주연서 권설이라고 있거든요. 예, 혀를 입 천장에 닿은 다음에 끝부분을 떼면서 기류가 나오게 하는 끝부분을 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발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 치, 시, 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서면 설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면 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나타나 보니까 서면 지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 치, 시, 이렇죠. 자, 다음에 서면 호인, 서건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서건인, 거, 크, 허,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통화에 있어서 이 성모 발음 방법에 의해서 다섯 가지가 있다. 알겠죠? 서인, 서인, 예, 뽀, 포, 더, 크, 거, 크,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비인, 비는 모, 모, 너, 다음에 응,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모로 쓰인 것은 모와 너고 그 다음에 응, 이 부분은 고음, 음미로 사용되는 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세 번째 차이는 포, 허, 시, 시 스, 르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있고 다음에 변음입니다. 변음은 르 이 부분이죠. 자, 다음에 서 차이는 여섯 개가 있습니다. 지, 치, 지, 치, 쯔, 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 분류 발음 방법에 의한 다섯 가지와 성모 발음 부위에 의한 요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한어 병원 방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운목표 내용이 있습니다. 운목표는 한어 병원 방안에서 나와 있는 36쪽에 나와 있는 운목표 그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눈여겨볼 것은 먼저 그 이계율입니다. 이행의 운모 앞에 성모가 없을 때 우리는 Y자를 붙고 다음에 우행의 분모에서 앞에 성모가 없을 때 이때는 역시 W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표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행의 분모에서 앞에 성모가 없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Y를 붙이고 자, 다음에 유행에서 음모와 성모 GTC가 같이 있을 때는 이 GTC가 같이 있을 때는 위에 올라가 있는 점 두 개를 음나우트 생략을 해가지고
쥐취쉬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예, 다만 다만 너와 성모 너와 러와 이렇게 결합이 될 때는 그 원래 있던 두 점을 그대로 써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류 이렇게 써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그 3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목표 가운데 38쪽 미음입니다. 다섯 번째 이오 우웨이 우원 여기 앞에 성모가 있으면은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보음모 오와 어와 어를 생략을 해가지고 쓴다 나왔습니다. 먼저 니오 우웨이 그 다음에 론 뭐 이렇게 쓴다는 거지. 예, 우리가 곡 음모에 있어서 표기와 발음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이 속에 생략되어 있는 보음물을 꼭 기억해가지고 이걸 발음할 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는 띠아오레 띠아오 띠아오즈 띠아오레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중국 보통화에서 말하는 사선 이런 부분들인데 이 우리가 띠아오레이가 실제 조치 조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조는 아, 오, 어, 이, 우, 어, 이 이런 순서에 의해서 앞쪽에 나오는 게 우선으로 이 우리가 원음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한다 되겠습니다. 다만 이나 우 동시에 출현할 때 이거는 뒤에 나오는 원음에다가 표기를 한다 되겠습니다. 아, 자 다음에 사호입니다. 사호 이 사호의 내용은 관련 내용에서 72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호, 재치호, 합구호, 찰구호 해가지고 이 단음모, 보음모, 비음모가 이 결합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호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해 주기 바랍니다.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개구호 운두가 없고 운미 이우 위가 아닌 운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재치호 합구호 찰구호 이 내용들을 꼭 구별하겠다. 자 여덟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치시 설면음에 나오는 이 발음입니다. 이 운미 또는 쯔쯔스에 나오는 이 운미 그다음에 쯔쯔스 죄서호인에 나오는 이 운미 이런 구별.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9번이죠. 9번에 나오는 운두, 운보, 운미 이것들은 표 85쪽에 나오는 표에 의한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음절을 분석을 할 때 운미에서 운모에서 운두, 운보, 운미를 구별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운두에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운미에 또는 이 우리가 운모를 분석을 할 때 꼭 와야 하는 것은 운복이라고 했었는데 이 가운데 이 운두에 올 수 있는 것 또는 운복에 올 수 있는 것 또는 운미에 올 수 있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서 주의할 수 있는 운미는 보음 운미가 있기 때문에 보음 운미는 꼭 이렇게 운두나 운복에 올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